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불탑에 얽힌 이야기들을 여러 각도로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불교 예술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우리들이 사찰에 가서 가장 먼저 그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 만나게 되는 불화 혹은 금당 안에 모셔진 불상의 이미지들을 아마 떠올릴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불교 미술사의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불교 예술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불탑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불탑에는 어떤 의미와 또 어떤 가치와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제 불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탑이라는 것은 산스크리트어 그 스투파 혹은 이제 투파에서 비롯되었죠. 그래서 그것이 솔도파 타파라고 불리다가 우리한테 이제 탑이라는 말로 정착이 됐죠. 사실 그 초기 탑의 형태를 보시면은요. 지금 우리한테 익숙한 그 위로 솟은 석탑의 형태하고는 매우 다른 모습입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그 주변의 여덟 부족들이 이제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그 부족, 여덟 부족들이 그 사리를 나누어 가지게 되고 각각 탑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부처님 열반 이후에 세워진 최초의 여덟 개의 탑, 그래서 근본 팔탑이라고 불리웁니다. 인도 전역을 최초로 통일했던 그 아소카 왕이요. 그러니까 불법에 귀의하면서 그 불법을 전역에 전파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 근본 팔탑에 모셔졌던 사리들을 다시 꺼내어서 그 인도 전역에 걸쳐서 8만 4천 기의 탑을 세우게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칠불이 계셨죠. 일곱 부처님의 그 첫 번째 부처님인 비바시불, 그 당시는 인간의 수명이 8만 4천 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서로운 의미를 담고 또 매우 무수하다는 의미를 담은 그 아소카 왕이 만든 8만 4천 기의 탑. 그렇게 인도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그것이 또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그 불탑 문화가 이어지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 인도의 그런 봉분 모양의 탑은요,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그 형식, 그 모습이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중국으로 전래된 그 탑은요, 그 탑의 형식은 그곳의 문화에 맞게 변형이 되었죠. 그래서 가장 고귀하고 중요한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건물이 지어지게 됩니다. 주로 목재를 사용해서 높이 층층이 쌓아 올린 그 목탑 형식이 중국탑의 그런 전형적인 양식이고요. 벽돌을 쌓아서 층층이 올려서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전탑 형식도 목탑과 함께 중국의 전형적인 탑 양식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목재가 풍부하기 때문에 목재로 만들어진 탑이 오늘날까지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불교가 전래되고 또 백제 또 신라시대 초기에는요, 그 중국의 형식을 따라서 목탑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목탑이 점차 전탑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석탑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그 규모는 작아지고 그 건축물을 모방한 석탑의 형식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석탑이 우리한테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전해주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탑이 어떤 것들을 간직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1차적으로는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부처님의 진신, 부처님의 사리를 간직하는 이제 탑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또 이후에 이르러서는 부처님의 사리뿐만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경전을 모시는 탑의 역할이 대두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그 탑을 만든 나라, 국가 혹은 사회, 그 개인의 어떤 발언들을 적어서 함께 간직하는 그 발언문도 탑 속에 간직되게 되죠. 초기 탑의 형태를 보시더라도요. 그 산치 대탑의 형식 같은 경우에도 그 기단부 위에 올라가면 그 봉분 모양의 형태를 둘러싸서 사람들이 둥근 형태를 따라서 걸으면서 탑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특히 그 아소카 왕에 의해서 그 불법이 전파되고 그 인도 전역에 걸쳐서 많은 탑들이 세워지게 되는 그 시기에 이런 탑돌이 문화가 대중화되고 이제 정착되게 되면서 점점 그것이 이렇게 많이 행해지게 되면서 급기야는 그 탑돌이의 공덕 그리고 이제 어떻게 탑돌이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경전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조탑 공덕경 같은 경우가 탑을 만드는 방식과 그리고 탑에 의식을 드림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공덕을 말해 놓은 대표적인 경전이죠. 경의 정행품에 보면은요, 그 탑돌이를 하는 그 의미, 그 탑돌이를 하는 그 원래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탑의 예경을 하는 것은 불도를 이루기를 기원을 하는 것이고, 또 탑을 오른쪽으로 도는 것은 또 불도를 밟아 나가기 위한 것. 그러니까 탑돌이의 본질은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또 불도를 성취해 나가는 과정, 그것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록에서도요, 그러니까 매우 이른 시기부터 이제 탑돌이가 행해졌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신라시대에 그 가장 첫 번째로 지어진 절, 지금은 터만 남아있죠. 그 흑륜사에 그 초파일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남녀들이 모여서 이제 탑돌이를 했다라는 기록, 그리고 그에 얽힌 설화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하나씩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소망하는 바들을 담아서 기원하면서 하는 것, 그것이 탑돌이의 의미와 가치입니다. 탑 안에 모셔지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는 탑의 본질이고 그 탑의 기원이기도 하죠. 인도로부터 그러니까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었을 때 그러니까 중국의 많은 승려들은 인도로 가서 이제 사리를 구하여 오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 사정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또 백제로부터 이제 불교가 들여오고 또 신라에서 이제 불교를 공인을 한 이후에 또 신라의 승려들도 그 중국으로부터 사리를 들여왔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기록에 최초로 남아있는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사리는 그러니까 신라 진흥왕 때 양나라로부터 모셔온 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이 진흥왕은 이 사리를 너무 손꼽아 기다렸겠죠. 그래서 양나라에서 그 사리가 도착했을 때 그 절 앞에 나와서 직접 그 사리를 맞이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사리를 친견하고 모시게 된 계기로 스스로가 불법에 귀의해서 승려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불탑 신앙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진신사리, 그것은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당나라로부터 들여온 사리입니다. 이 자장율사가 당나라로 가서 문수보살상 앞에서 7일 동안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문수보살로부터 부처님의 사리와 또 사구계와 또 경전들을 얻게 됩니다. 이때 들여온 사리가 100여 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도착한 사리는 신라 시대의 가장 큰 절이었던 이제 황룡사, 그리고 태화사, 그리고 지금의 통도사에 나뉘어서 봉안되게 됩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는 그런 사찰을 우리가 정멸보궁이라고 부르는데요. 정멸보궁, 그러니까 고요하게 임멸하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하게 임멸하신 그러한 성스러운 궁전. 따라서 이렇게 부처님의 진신 자체를 모시고 있는 사찰들은요, 부처님의 다른 형상을 함께 모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탑은 존재하지만 어떤 우리가 흔히 사찰에서 볼 수 있는 불상이라던가 불화,
부처님의 모습을 다른 방식으로 형상화해놓은 이미지들은 함께 탑과 존재하지가 않죠. 1300여 개가 넘는 아주 무수한 탑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모실 수 있었던 사리의 양은 정해져 있었겠죠. 탑들이 인도뿐만 아니라 중국, 우리나라, 일본에도 존재하는데 그 모든 탑에 부처님의 진실 사리를 모시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겠죠. 따라서 점점 진실 사리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의 이제 사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어떠한 것, 바로 경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진실 사리 대신에 똑같은 그 의미를 담아서 경전을 모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법신사리라고 부릅니다. 최초의 법신사리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가르침의 핵심을 요약한 하나의 구절, 하나의 개송이었습니다. 바로 연기개송 또는 연기법송이라고 부르는 짤막한 식구입니다. 연, 맺어진 인연, 발생한 인연에 따라서 기, 일어난다. 인연에 따라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인연이 다하기 때문에 사라진다.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보는 어떤 만물의 그 본체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닌 조건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이제 진리의 요체이다. 이 내용이 연기개송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경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법신사리는 이 연기개송을 탑에 봉안하는 것이었습니다. 조탑 공덕경에는요, 연기법송이 어떻게 봉안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이 부처님께 탑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묻죠. 그 물음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반드시 사리와 함께 경전들을 안치해야 되고 최소한 반드시 봉안해야 되는 경전이 연기개송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요체를 담고 있고 법신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하십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함께 모셔지는 가르침의 핵심으로서의 법신사리가 연기개송이었습니다. 연기개송은 우리 불교의 가르침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상징을 갖습니다. 부처님의 수제자 사리불 존자와 목련 존자가 불법에 귀하게 되는 계기, 그 중요한 계기가 바로 연기개송입니다. 원래 사리불 존자는 그 외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제자인 아싸지를 만나게 되고 그분께서 펼친 가르침이 연기개송이었고 그것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또 불법에 귀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진신사리와 법신사리를 모시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사실 그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떤 흥미로운 어떤 불교 예술, 탑의 예술이 우리한테 전해줄 수 있는 흥미로운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 연기의 가르침은 결국에는 모든 것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 그 본체는 공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영원한 실체는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부처님은 이미 열반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을 기리기 위해서 남아있는 어떤 물질적인 진신사리로부터 그런 보이지 않는 가르침을 자꾸만 이제 상기해낸다라는 것. 이것은 어떤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이면에 사라지지 않는 그 진실을 계속 상기시켜줄 수 있는 어떤 예술적인 형상의 힘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그 연기법송이 탑 속에 실제로 봉안되었다는 흔적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터만 남아있는 경주의 석장사지에는요, 불상과 불탑이 함께 새겨진 그런 돌판, 그런 별돌들의 조각들이 수점 발견되었습니다. 이 별돌의 일부 중에는 20자의 연기법송, 연기개송이 새겨져 있어서 그 당시에 그 연기개송을 탑과 연결시키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확산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신라의 대표적이었던 탑, 지금은 사라져서 없지만 굉장한 규모를 자랑했었던 제 황룡사지의 구축 목탑,
그 심초석에서도 연기법성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두 개의 음판에 나뉘어서 다섯자, 다섯자 이렇게 열자로 압축된 연기계송의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고려 때 조성된 보원사지 5층 석탑의 경우는요, 그 사리 길을 감싸고 있는 금동사리 외감, 그 바닥면에 연기계송이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라시대, 고려시대의 탑에는 진신사리와 함께 법신사리로서 연기계송을 담고 있는 예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법신사리인 연기계송은 시대를 지나면서 다란이로 번모가 됩니다. 그래서 연기계송에서 경전 자체가 탑 안에 봉안되는 형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불탑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전 중에 하나가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입니다.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더러운 그런 때가 없는 깨끗하고 빛나는 위대한 주문의 경, 그 경의 내용은 불탑을 어떻게 보수하고 또 어떻게 세우고 그리고 다란이를 어떻게 써서 소탑과 함께 불탑 안에 안치하고 그리고 그 공덕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입니다.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무구정경이라고도 불리죠. 이 무구정경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바라문이 죽어서 지옥에 갈 운명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뒤늦게 불법에 귀의하고 부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게 되는데 그때 이제 대답해 주시는 내용이 오래된 탑을 보수를 하고 그 안에 77기의 소탑을 만들어서 또 다란이를 써서 그 탑 하나에 하나씩 넣고 그것을 탑 안에 봉안할 것, 또 그렇게 하는 공덕으로서 수명이 연장되고 또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되고 또 죄업을 소멸받게 되고 이제 부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더 나아가서 부처님의 보호를 받고 육바라밀을 성취하게 되어서 결국은 불도를 이루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어떤 공덕사상이 그 삼국시대, 특히 신라시대 때는요, 더 호국정신과 맞물려서 이 무구정경 대다란이경을 탑안에 봉안하는 그런 조탑신앙이 매우 확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구정경의 내용 중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처님께서 직접 이 경전 자체가 부처의 진신과 다르지 않은 이제 법신임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진신사리에서 법신사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무구정경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이렇게 우리나라의 불탑신앙, 그것이 특히 진신사리에서 법신사리로 진행되는 그런 불탑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무구정경. 이 무구정경이 실제로 불탑 안에 봉안된 예들을 또 다양한 형식으로 봉안된 예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가장 대표적으로 무구정경을 모시고 있는 불탑은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불국사에서 만날 수 있는 석가탑입니다. 사실 우리가 석가탑과 다보탑의 모습에는 익숙해 있지만 그 안에 무엇이 봉안되어 있는지 아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석가탑의 무구정경은 그것이 해체되어서 다시 보수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 무구정경이 우리에게 보다 큰 예술적인 또 인문학적인 가치를 갖는 것은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본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 8m의 폭에 6m에 달하는 종이를 이어서 붙인 그러한 무구정경, 그것이 석가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경의 모습입니다. 나원리 5층 석탑에서도 그 무구정경의 어떤 일부만이 남아있는 그런 종이 조각들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화엄사 서5층 석탑에서 발견된 사리 장엄구 속에는 무구정경의 전체 내용이 아니라 그 핵심이 되는 다란이만을 직접 쓴 필사본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탑은 오랜 역사를 겪으면서 다양한 사건들도 만나게 되죠. 도굴을 당하기도 하고
전쟁통의 어떤 도구이 되어서 그 문화재가 반출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해서 실제 경전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 탑에 여전히 남아있는 명문, 그러니까 탑이 어떻게 세워져서 어떠어떠한 신성한 기물들, 사리 혹은 경전들을 모시고 있었다라고 기록한 그 명문을 통해서 무구정경이 모셔져 있었던 탑들이 굉장히 많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은 탑 안에 실제 모셔진 그 경전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 경전이 봉안되어 있었음을 말해주는 기록으로 황룡사지터에서 발견된 찰주봉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찰주봉기는 그 최초의 그 사리 내함이고요. 그 네 개의 판을 이어서 붙여서 사리함을 감싸고 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 위에 기록된 명문을 통해서 황룡사터 그 구축 목탑지에 사리와 함께 무구정경이 봉안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신사리,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대체하거나 또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함께 안치되어서 그 가르침의 요체를 탑에 간직하게 하는 그런 법신사리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무구정경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경전들이 탑 안에 봉안되는 것을 우리가 사리장원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랑사지 동서 3층 석탑에서 발굴된 사리장원구 속에는요, 진신사리와 함께 법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모셔졌던 경전은 천수경의 일부인, 천수경의 핵심인 준재진원을 필사한 그러한 조각이 발견되었고요. 또 우리 불교예술사에서 매우 희귀하고 중요한 법신사리로 여겨지는 것이 왕궁리 5층 석탑 사리장원구에서 발견된 은재도금의 금강경판입니다. 이 금강경판은 은판을 얇게 펴서 그 위에 금강경의 내용을 새기고 금으로 도금을 한 금강경판인데요. 이 경우도 그 탑의 한쪽 부분에는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고 또 반대편 사리궁에는 법신사리가 모셔져서 진신과 법신을 함께 모시고 있는 형태들이 많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진신사리와 함께 모셔진 법진사리로서 천수경, 금강경과 같은 경전들도 봉안되었음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의 경전을 들자면 법화경을 들 수 있습니다. 개성 남계원지의 7층 석탑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 이 남계원지의 7층 석탑은 고려시대 때 조성된 탑인데요. 이 탑 안에서는 법화경 7권 두루마리가 법신사리로서 발견되었습니다. 감색의 종이 바탕 위에 금으로 그림을 그리고요. 그리고 글씨는 은으로 쓰여진 그런 아름다운 법화경. 이것이 7개의 두루마리로 법신사리로 봉안되어 탑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안에 모셔진 경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보았어요. 그러니까 탑 안에 진신사리와 함께 모셔지는 법신사리 혹은 진신사리를 구하지 못했을 때 그것을 대체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경전으로서의 법신사리, 탑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르침의 이야기를 다루어 보았는데요. 지금 이제는 좀 그 바깥으로 나가보죠. 그래서 우리가 탑의 외면, 그 조형미를 통해서 어떠한 가르침을 또 읽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옛 선조들은 경전의 가르침을 어떠한 독창적인 미학으로 탑 위에 새겨놓았는가, 특히 어떤 탑의 조형 언어와 결합하여서 우리한테 가르침을 미적으로 전달해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경전이 화엄경과 법화경입니다.
화엄경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제 법화경인 우리한테 설법해주는 석가모니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어떻게 보면 두 경전 모두가 그런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하나의 석가모니를 넘어서 영원한 진리를 상징하고 있는 법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화엄경의 교주인 비로자라물은 법신불이죠. 역사적인 그런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불교의 진리 자체를, 그 불법 자체를 상징하는 영원하고 모든 곳에 상주하는 법신불입니다. 그리고 법화경에서도 이런 법신불 사상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법화경의 이제 법사품에서는 특히 이제 법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법사품에는 이 법화경이 설해지는 자리에는 아름다운 탑이 세워질 것이며 그 안에는 사리를 안치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법화경의 가르침 자체가 부처님의 진신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법신이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법화경이 또 우리나라의 불탑 신앙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바로 법화경의 견보탑품입니다. 견보탑품, 그러니까 보탑을 본다라는 그 내용인데요. 사실 그 내용을 가장 아름답게 형상화해 놓은 것이 불국사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석화탑과 다보탑입니다. 바로 이 석화탑과 다보탑은 견보탑품에 나오는 석가여래와 다보여래를 상징하는 조형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석가탑과 다보여래의 모습을 형상화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 석가탑과 다보탑이 펼쳐내고 있는 조형 언어를 읽어내는 것은 그 법화경의 요체를 이해하는 것과도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화경의 요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음, 모든 사람들이 부처임, 모든 사람들한테 성불할 수 있는 그런 불성이 있음, 이런 가르침이 이제 법화경이 우리한테 전달하는 요체인데요. 견보탑품의 내용을 살펴보면 석가여래가 설법하는 자리에 그 땅에서 보탑이 솟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과거불이자 법신불인 다보불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보탑의 모습은 매우 장엄하고 높고 또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고 수많은 난간, 수많은 감질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다보여래의 음성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찬탄하면서 그 가르침이 옳고 참임을 증명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장면을 두 개의 탑으로 형상화해 놓은 것이 불국사 앞마당에 있는 석가탑과 다보탑입니다. 어떻게 보면 번뇌가 가득하고 어떤 때가 묻어있는 땅으로부터 솟았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었던 불성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만나서 발현되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다보여래는 우리의 불성을 상징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석가탑과 다보탑의 그런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그것의 독창성에 감탄하는 것을 넘어서 이 이면에 담겨 있는 법화경의 가르침, 그 요체를 상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석가탑과 다보탑을 더 깊은 방식으로 감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두 탑이 우리에게 설법을 해주고 그 설법에 대해서 증명을 해주는 다보여래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이 불국토의 앞마당은 그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펼쳐지는 영산도량이 되죠. 또 석가탑이 우리에게 설법해주고 있는 석가임을 나타내고 있는 또 조형 언어도 있는데요. 그 석가탑의 주변에는 8개의 그 연꽃 무늬의 탑구를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법화경의 내용을 조형으로 형상화해 놓은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석가여래가 이제 설법을 할 때 그 석가모니의 모든 분신들, 그러니까 모든 여래들이 그 설법을 듣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방에 앉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그 석화탑 주변에 배치되어 있는 8개의 연꽃 무늬의 탑구인 것입니다. 불국사 앞마당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석가탑과 다보탑이 보다 우리한테 이제 소중하고 또 미학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가치가 있는 이유는요. 법화경이 이제 중국에 소개된 이후로 사실 많은 조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그러니까 다보여래와 석가여래가 나란히 앉은 형상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불병좌상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불병좌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인도와 중국에서도 이른 시기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부조로 새겨진 이불병좌상 혹은 조각으로 존재하는 이불병좌상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탑의 형태로 석가모니의 형상 그리고 다보여래의 형상을 상징화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에 유일무이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석가탑과 다보탑이 갖고 있는 조형적인 독창성이면서 또 창조적인 이제 미학입니다. 석가탑과 다보탑이 법화경의 중심 가르침을 아름다운 조형 언어로 우리한테 전달해주고 있다면 한편 화엄경의 어떤 사상을 우리한테 또 독창적인 언어로 전달해주고 있는 탑이 있습니다. 신라 이제 화엄의 근본 도량이었던 화엄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사사자 3층 석탑입니다. 사실 이 사사자 3층 석탑의 도상에 대해서는요 몇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는 것은 그 화엄사를 창건했던 그 연기조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연기조사는 효심이 매우 지극했다고 하는데요. 자 사사자 3층 석탑의 지금 모습을 보시면 기단부가 있고 그 기단부에 그 연꽃 위에 앉아있는 네 마리의 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 한가운데에 인물상이 있고요. 그 위로 이제 탑신부가 전개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독특한 것이 이 탑 하나가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탑 앞에는 그 탑과 짝을 이루어서 하나의 석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석등의 모습 또한 굉장히 독특하죠. 그 석등 안에는 그 석등을 이고 있는 어떤 스님 혹은 동자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연기조사는 특히 효심이 지극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탑 안에 계신 인물상이 연기조사의 어머니, 그러니까 비구니가 된 그 어머니를 상징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앞 석등 안에서 차를 공양하는 연기조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석탑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화엄경의 내용에 입각해서 이 사사자 3층 석탑과 그 앞에 석등의 그 도상을 읽어내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화엄경의 입법계품은 선제동자가 구도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죠. 선제동자가 53명의 선지식들을 차례차례로 찾아가면서 구도 깨달음의 과정을 밟아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구도의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비구니 스님이 있는데요. 그 비구니 스님의 이름은 사자빈신 비구니입니다. 바로 이 사자빈신 비구니와 선제동자의 만남, 그 장면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해석이 이제 두 번째 해석입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 이 네 마리의 사자는 그 화엄경의 연기사상을 설명했었던 법장 스님의 화엄 금사자장의 가르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도상 자체는 화엄경에서 또 불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 부처님이 삼매 드시는 자리, 설법하시는 자리를 우리가 사자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처님 자체를 동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동물인 사자에 비유해서 사람 사자, 인사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부처님이 드시는 그 삼매의 기운을 입사자 빈신삼매라는 표현으로 화엄경에서 이제 그리고 있죠. 마치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위험에 있는 사자가 떨치고 일어나듯이 그러한 기세로 드는 삼매, 그렇게 삼매에 들어서 그런 자비의 마음을 펼쳐내는 그런 부처님, 그런 것을 상징하는 동물로서 우리가 사자를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교적으로 깊은 의미 그리고 가치를 지닌 사자와 결합한 독특한 조형미를 보여주는 사사자 3층석탑, 이것이 매우 인상적이고 또 아름답기 때문에 이 탑의 조형을 모방한 다른 탑들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엄사에는 사사자 3층석탑뿐만 아니라 원통종 앞에는 또 다른 사자상이 놓여 있고요. 그리고 제천에도 사자 빈신사지 석탑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그런 조형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다른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죠. 그리고 홍천 괴성리에서도 사사자 3층 석탑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탑들은 모두 앞서 우리가 보았던 그 화엄사의 사사자 3층 석탑의 영감을 받아서 그것을 모방해서 이제 만들어진 이제 탑들입니다. 이처럼 탑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들은 다층적입니다. 탑 위에 조각된 그런 형상들이 전달해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탑이 간직하고 있는 경전의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탑이 스스로 겪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탑의 역사에서 가장 파란만장한 그런 역사를 겪었던 탑 중에 하나로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앙박물관의 메인홀을 들어서면 마주하게 되는 것이 13m가 넘는 거대한 탑입니다. 저는 처음 이 경천사지 석탑을 박물관 안에 마주했을 때 조금 놀랐습니다. 아, 탑이라고 하면 바깥에 놓여 있는 것, 사찰에 놓여 있는 것, 혹은 사찰의 건물은 사라졌어도 어떤 절터에 놓여 있는 것이 탑인데 왜 이 탑은 박물관 안에 놓여 있을까 하고 조금은 답답한 마음도 들었는데요. 그 배경에 있는 그 역사를 알게 되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안도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탑의 모습을 보시면 매우 화려합니다. 빈 공간이 없이 빼곡하게 조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석탑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10층의 높은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조각할 수 있는 면적도 그만큼 많죠.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고려 때 만들어진 탑입니다. 개성에 있었던 이제 경천사지에 있었던 탑인데요. 고려 왕실의 원찰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탑의 모습이 이례적이고 독특한 이유는 그 탑이 당시의 문화 교류적인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려는 원나라와 활발하게 교류하는 밖으로 열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경천사지 석탑에는요, 우리나라의 그런 고유한 양식뿐만이 아니라 원나라, 그러니까 몽고의 형식, 그리고 또 티베트의 형식이 같이 반영되어 있죠. 경천사지 10층 탑을 찬찬히 들여다보시면은요, 기단부에서 꼭대기까지 빼곡하게 조각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단부에는 서유기의 내용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동아시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최초의 서유기 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탑신부에는 다양한 그 부처님의 법회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고요. 또 그 위로는 수많은 부처님, 열애상들이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그 기단부부터 그 10층의 탑신부에 이르기까지 빼곡하게 불교의 이야기들, 가르침들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조각을 품고 있는 경천사제탑은 아마도 많은 이들이 탐낼만한 것인가 봅니다. 일제강점기에 이제 다나카라는 일본인이 이 경천사제 석탑을 밀반출하게 됩니다. 개성의 주민들이 그 밀반출해 나가려는 그 다나카를 가로막으려고 했지만 총칼로 위협하여서 이 탑을 조각조각 해체를 해서 일본으로 밀반출을 하게 되죠. 하지만 다행히도 밀반출했다라는 이 만행이 한 명의 미국인과 한 명의 영국인 저널리스트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고요. 이들이 신문에 기사를 실게 됩니다. 코리아 리뷰와 대한매일신보에 이 사실을 알리게 되죠. 그래서 이 사실이 우리나라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민들에게도 전해지게 되고요.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많은 비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압력에 못 이겨서 다시 이 탑이 우리나라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난 후에 돌아온 이 탑은 이미 많이 훼손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경복궁 근전전의 회랑에 거의 방치가 되다 싶은 상태로 놓여 있다가 이제 경복궁의 그 야외에 전시가 되어서 대중들한테 공개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 공개가 되었는데 사실 이 탑이 특이한 점의 하나가 물론 이 이례적인 형식과 빼곡히 조형되어 있는 조각들이 매우 특이한 점이기도 하지만은요, 이 재질 자체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우리나라 석탑의 대부분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져 있지만은 이 석탑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강암보다 훨씬 부드럽고 또 손상 입기가 쉬운 대리석은 야외에 장기간 노출되어 있으면 훼손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서서히 이제 훼손이 되어가는 상태에서 다시 보수 작업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장기간의 보수 작업을 거치게 되고 더 이상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 결국은 국립중앙박물관의 홀, 그 내부 안으로 모셔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파란만장한 역사를 겪었던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우리는 박물관의 내부에서 만나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경천사지 석탑의 그 조형미는 워낙 독특하고 또 뛰어나고 아름답기 때문에 이 탑을 똑같이 이제 모방해서 만들어진 탑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우리가 탑골공원에서 만나볼 수 있는 원각사지 10층 석탑인데요. 조선시대에 조성된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똑같이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야외에 놓여 있긴 하지만 더 이상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방에 유리각을 두른 형태, 그 안에 갇힌 모습을 우리가 탑골공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개풍군 연성사라는 곳에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똑같이 모방한 탑이 존재했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탑 또한 파괴되었다. 라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석탑의 모습을 그대로 모방해서 새로 탑을 만들어내는 이제 모탑 불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양재동에 있는 관문사에 가시면 경천사제 10층 석탑과 똑같이 생긴 옥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옥으로 깎아놓은 이제 관문사의 석탑은 사계절에 변화하는 모습과 어우러져서 야외 공간에서 우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자리를 떠나서 지금은 박물관의 내부에 놓여 있는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새로운 기술, 이 시대의 미디어를 만나서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풀어내고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저녁에 그 박물관에 가시면은요, 그 탑 위에 프로젝션 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된 미디어 파사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탑이 전달하는 내용, 그러니까 서유기의 내용, 그리고 어떤 부처가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들, 그리고 사계절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아름다운 영상으로 만들어서 탑 위에 프로젝션을 하여 우리에게 움직이는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지켜오고 또 한편으로는 자리를 옮겨서 우리한테 불교의 가르침 또 문화 그리고 역사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탑은 또 현대의 새로운 언어를 만나서 그 이야기들을 우리와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불탑이 전해주는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우리한테 풀어내는 불탑 조형 언어의 다양한 방식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는 익숙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또 다른 자리에서 또 다른 불탑을 만나게 될 때 보다 깊은 체험, 그리고 또 새로운 이야기들을 이어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